마켓인사이트 수요일마다 만나는 코너죠. 회사 다녀왔습니다 시간입니다.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포인트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다녀오신 기업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탐방 기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의 기업들 위주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올해 모멘텀이 기대될 만한 요소들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안 나온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년 동안 보고서가 이제 증권사에서 한 2개 정도만 나온 종목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가요? 네, 그 요새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노트북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 이 회사는 2005년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오피스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니버셜 엔진 기반을 설계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문서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이제 편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회사의 폴라리스 오피스 소프트웨어는 지금 전 세계 243개국에서 약 1억 2,400만 명의 고객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난해까지는 뭐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실적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번 달에 이제 출시가 될 폴라리스 오피스 AI가 좀 이거를 실적을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좀 요소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AI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피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엔진이 가벼워서 기존의 업무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첫 번째 강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가 PPT나 PDF나 엑셀이나 이제 워드 파일 같은 거를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가능할 수 있게 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ChatGPT나 아니면은 이제 바드를 이용했을 때에는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명령어를 이제 입력을 하고 그 결과값을 다시 우리가 원하는 뭐 워드나 PPT 이런 쪽으로 가져오는 이제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굉장히 편의성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또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뭐 폴라리스 세원이라든지 폴라리스 우노 이렇게 계열사들의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투자를 폴라리스 오피스가 셀바스 헬스케어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매각 금액 최근에 매각을 했을 때는 369억 원, 지분 차익은 263억 원을 이제 차익을 냈고 지금 나오는 화면과 같이 폴라리스 세원의 지분을 약 24% 정도 갖고 있고 폴라리스 세원이 폴라리스 우노의 지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월에 폴라리스 세원의 전환 사채 60억 원을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11일 콜옵션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분은 점차 증가를 할 거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결국 지주사 역할을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좀 안정화되고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매출액 1,767억 원, 영업이익 8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전기차용 공조 부품 수주에 따른 기대감도 지금 같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의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생성형 AI를 적용한 프로그램이 이번 달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아,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6월 동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플랫폼 AI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양사는 생성형 AI를 적용한 AI 오피스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이제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네이버의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뭐 내일모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8월 24일에 이제 출시하는 하이퍼클로바 X에 따른 이런 기대감의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동사가 8월 출시할 예정인 폴라리스 오피스 AI 같은 경우에는 ChatGPT 그리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회사들의 AI를 적용한 오피스 소프트웨어거든요.
이제 뭐 문장을 생성하고 이어쓰고 요약하고 다국어로 번역하는 이런 기능이 추가돼서 어휘율성을 좀 이제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 한해서 지금 유료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월 구독 서비스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개인용이나 기업용에서 사용하는 요금제 대비 그래도 또 판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동사의 수익성 개선 전망으로 좀 같이 연결지어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AI 열풍이 참 대단한데 그 지금 보시는 표처럼 누적 가입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챙겨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투자 전략 짚어주신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이제 최근에 시장 조사업체에서 나온 자료가 2022년 9월 자료인데요. 글로벌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46.5%인데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동사의 이런 국가별 가입자 비중이 미국이 6.4%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좀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 유통 전문 기업인 소프트웨어 킵이라는 회사하고 또 지난 6월에 파트너십을 좀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예정이고 이걸 토대로 미국의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급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회사 측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같은 북미 지역인 캐나다 아니면은 이제 유럽인 영국이나 호주 같은 쪽으로도 판로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간다면은 뭐 지금 사실 어떤 이런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거고, 그거를 지금 주가에 대입하면 당연히 고평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이 회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협업과 지금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보자면은 뭐 지금 당장의 주가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쉬어갔을 때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회사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당장은 조금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독립 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